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 오늘도 난타복, 기공복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고객이 의뢰한 작품인데요. 저희 디자인에 있는 작품입니다. 뒷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죠. 요거는 머리끈이고요. 뒤에 등에 이렇게 끈을 하나 길게, 헛날리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드레이프가 지는 굉장히 화려한 검사가 들어가는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원단 소재는 좀 가벼우면서 이렇게 구김이 안 가고 솔솔 처지는 원단이라 아마 그렇게 헛날리는 쉬운 소재는 아니고요. 약간은 스판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무게감 있게 착 처지는 그런 좀 고급진 원단 사용했습니다. 앞판은 또 한쪽 면에는 또 문양을 약간 죽여줘서 공단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문양 하나 큰거 하나 박아드렸습니다. 허리띠는 이렇게 삼쪽으로 조금 더 기품 있게 하나 넣어드렸고요. 깃에는 이렇게 또 반짝이 띠로 이렇게 좀 많이 손이 가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소재들을 좀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옷은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안에 민복 옷을 따로 동영상 올렸는데요. 이 민복 옷은 자가드 원단으로 구김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가볍고 착용감도 좋아서 원래 신상으로 내놓았답니다. 네, 이상입니다.